아, 귀찮아. 빨리 죽이고 개판을 하지. 어쩌라! 제대로 해보자고! 위치를 알아냈구나. 어때? 아직 변태하지는 못했지만 지금의 이 몸으로도 너 정도는 충분히 없을 수 있다. 지난번 그놈도 똑같은 말을 했어. 그러다가 내게 쓰러졌지. 역시 형제는 형제인가 보네. 지금 우리 형제를 모욕하는 거니? 용서하지 않겠대. 오늘은 형제 원한을 갚고 내 강함을 증명하기 위해 이놈을 쓰러뜨려 주겠어! 정신이 혼미하다. 내 몸에 무슨 짓을 한 거냐? 내 무기에 자백제를 발라놨어. 묻는 말에 대답해. 우리 지부장님이 정말 너희와 손을 잡은 거야? 그렇다. 그 인간은 우리를 위해 문을 열어주겠다고 했다. 그 목표는 인간들의 수장이 모이는 자리. 그곳에 문을 열고 수장들을 모두 없애는 게 목적. 설마 정상회담을 노렸던 거야? 뭐야? 왜 내가 이걸 말해버린 거지? 자백제 때문이라고 했잖아.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그런 걸 떠벌떠벌 말하다니. 아무래도 넌 지난번 녀석보다 멘탈이 약한 것 같은데? 모욕은 용서할 수 없다! 나는... 별거 아닌데! 김유정이에요. 내 이름 기억하죠? 성공이야. 크리자리드 블래스터가 모든 걸 자백했구나. 놈이 자백한 내용은 전부 녹음해놨어. 역시 지부장님이 이 일의 배후에 있었구나. 그가 학교 인근의 위상력 억제기를 끄고 차원종이 출연하게끔 꾸민 거였어.
아직 무슨 의도로 그런 짓을 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유니온에 소속되어 있는 자가 차원종에게 협조한 것 자체가 이미 배신 행위야. 서둘러 데이비드 국장님께 이 일을 보고해야겠어. 움직일 수 없는 증거가 확보됐으니 지부장도 더 이상 발뺌은 못하겠지. 지금 국장님께 보고를 할 테니 잠시만 기다려주렴. 김유정이에요. 내 이름 데이비드 국장님께 모든 걸 보고했어. 국장님도 많이 당황하고 분노해하셨어. 명색이 유니온의 지부장이라는 사람이 배신 행위를 저지른 거니까 이번에야말로 지부장을 실각시키겠다고 하시더라. 이제는 더 이상 지부장도 실각을 피하지 못할 거야. 그나저나 캐롤이 걱정이구나. 한때 지부장의 비서였으니까 충격이 크겠지. 네가 캐롤에게 가서 위로를 좀 해주렴. 학교와 신서울을 지켜주세요. 캐롤리엘이에요. 캐롤... 왔군요. 캐롤씨, 결국 지부장님이 차원종과 손을 잡고 있었다는 게... 이야기는 들었어. 결국 이렇게 됐군요.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힘내시고요. 위로해줘서 고마워요. 하지만 난 괜찮아요. 한때 그분의 비서였다지만 그리 친한 사이였던 건 아니니까요. 다만 충격적이긴 하네요. 설마 그분이 차원종과 손을 잡았다니. 그러게 말해요. 자, 언제까지고 의기소침해하고 있을 순 없죠. 한시라도 빨리 유아나양을 원래대로 되돌릴 방법을 찾아야 해요. 김유정 언니에게 돌아가서 말씀해주세요. 전 괜찮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말이에요. 다치면 언제든 찾아와요. 학교는 민감한 지역이니 주위에서 작전을 진행해주세요. 캐롤을 위로해주고 왔구나. 고마워. 자, 이제 문제는 대공원의 유한아양과 지부장에 관한 것뿐이구나. 그 중에서 지부장의 실각과 체포 쪽은 데이비드 국장님께서 진행하기로 하셨지. 슬슬 본부에서 연락이 올 때가 됐는데... 마침 연락이 왔구나. 네, 김유정입니다. 네? 뭐라고요? 네? 뭐라고요? 큰일이야! 어떻게 이런 일이... 지부장이 자기 직속 클로저 요원들을 동원해서 데이비드 국장님을 강제로 체포했대. 뭐라고요? 국장님이 붙잡혔다고요? 그뿐만이 아니야. 지부장은 우리 검은양 팀에게도 해산 명령을 내렸어. 명령에 따르지 않는다면 우리를 강제 해산시킬 거라는구나. 그런 게 어딨어요? 잘못한 건 우리가 아니라 그쪽인데. 나도 순순히 명령에 따를 생각은 없어. 어떻게든 국장님을 구하고 지부장을 막아야만 해. 작전을 세워볼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주렴. 언제 처리부대가 너를 노릴지 모르니까 조심하고. 학교와 신서울을 지켜주세요. 충성! 득병대 송은이! 큰일 났어! 대공원에 설치했던 냉각장 형성기가 파괴됐어! 그래서 코쿤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어. 게다가 우리가 설치한 이너포탈 장치를 이용해 학교까지 쳐들어왔고. 네? 하나가 학교에 왔다고요? 그래, 학교 안을 순찰 중이던 내 부하들한테 지금 막 보고를 받은 참이야. 아무래도 네가 나가서 좀 상황을 보고 와줘야겠어. 지금 즉시 신강고등학교 동관으로 출동해주라. 총 쓸 일 생기면 이 싸움은 내가 맡겠어. 힘이 넘쳐. 넘쳐서 흘러내릴 것 같아. 입까지 닦였지만 당장에 뭉겨버릴 수 있겠어. 하나양! 어떻게 된 거야? 이세야? 한때는 널 질투하고 미워하기도 했지. 하지만 더 이상은 아니야. 이제는 내가 너보다 훨씬 강하고 특별한 존재가 됐거든. 정신 차려! 넌 지금 차원종으로 변해가는 거야! 그게 어쨌다는 거지? 차원종이든 뭐든 상관없어! 난 특별해질 거야. 아니, 이미 특별해졌어. 그리고 앞으로 더 특별해.
떨어지겠지. 저 작은 고치들이 내게 힘을 주고 있거든. 막을 테면 어디 한번 막아봐. 클로저 이세하. 고치들이 힘을 준다고? 그럼 내가 그걸 파괴하겠어! 제대로 해보고! 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쩌라! 부서져도 다시 만들면 그만이니까. 제발 그만해. 대체 왜 이러는 거야? 왜 우리 공격하는 거야? 이유가 대체 뭐냔 말이야? 이유? 그야 뻔하잖아. 네가 학교에서 나보다 더 주목받았잖아. 그까지 힘 좀 있다고 말이지. 다 부숴버리겠어. 나보다 주목받은 너도, 나보다 널 주목한 이 학교도, 내게 힘을 주지 않은 이 세상도 모두 끝내버리고 말겠어! 이게 내 플레이야! 김유정이에요. 내 이름 기억하... 다녀왔구나. 괜찮니? 누나, 유아나였어요. 하나가 차원종들이 조종하고 있었다고요. 나도 상황은 모니터링하고 있었어. 유하나, 식별명 엠프레스 코크는 현재 다시 대공원으로 돌아간 상태야. 그곳에 있는 다른 차원종들이 그녀를 호위하고 있고, 다행히도 아직은 자기 힘을 통제하지 못하는 모양이구나. 물리치려고 한다면 이때가 기회야. 물리친다뇨? 상대는 하나라고요! 유하나는 너와 인류에게 명백한 적의를 드러냈어. 이제 더 이상 방관하고 있을 수는 없지. 내가 분명히 이야기했을 거야. 그녀가 적의를 드러내면 네가 그녀를 처치해야 한다고 말이지. 때가 되면 너는 그녀를 처치해야 해. 힘들겠지만 그게 네 의무야. 알고 있어요. 알고 있지만! 일단은 좀 쉬고 있으렴. 잠시 뒤에 작전을 재개하도록 하자. 땡땡이 치면 안 되는 거 아시죠? 우와, 학교에만 오면 잠이 오네. 볼 일이 있으면 빨리 끝내줘. 뭐야? 표정이 왜 그렇게 칙칙해? 정리야, 하나가 차원종을 조종해서 날 죽이려고 했어. 어쩌면 너무 늦은 걸지도 몰라. 하나는 이제 완전히... 왜 그래? 너답지 않게?
짜증날 정도로 걔를 구하겠다고 말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약한 소리를 내는 거야? 캐롯씨가 지금 최선을 다해서 방법을 찾고 있어. 시도라도 해봐야 할 거 아니야. 시도도 안 해보고 포기하는 주제에 뭐가 클로저라는 거야? 정미야, 그래, 네 일단 할 수 있는 일은 해봐야겠지. 위로해줘서 고마워. 네 덕분에 좀 기운이 생겼어. 누가 위로를 했다는 거야? 난 그냥 네 꼴이 한심해서 한 소리 해준 것뿐이야. 그런 건 됐으니까 저기 있는 아저씨한테 가봐. 너한테 손짓을 하는 걸 보니 뭔가 할 말이 있는 것 같은데? 박시면 아저씨 말이군. 알았어, 한번 가볼게. 가서 어떻게든 좀 해봐. 이 몸은 바쁘다는, 함부로 말 걸지 말라는. 잘 왔어요. 당신한테 해줄 말이 있어요. 처리 부대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들의 목표는 유하나 양의 제거예요. 처리 부대가 유하나 양을 없애도록 놔둬선 안 돼요. 당신이 처리 부대를 막아주세요. 아저씨, 아저씨도 아직 포기하지 않은 거군요. 유하나를 구하는 거 말이에요. 그야 당연하죠. 한번 하기로 한 건 끝을 봐야 한다는. 당신도 이제 와서 내백이 없게요. 방법이 없으면 방법을 만들어서라도 유하나 양을 구하라고요. 아저씨, 알겠어요. 최선을 다해볼게요. 게으름 키우지 말고 일하세요. 김유정이에요. 내일은 충분히 쉬었겠지? 그럼 이제 작전을 시작하자. 생각해봤는데요, 누나. 전 아직 포기하고 싶지 않아요. 하나를 사람으로 되돌릴 방법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내가 말했잖니? 그녀는 이미 인간이라고 볼 수 없어. 차원종이나 다름없는 존재가 됐다고. 물리쳐야만 하는 적이란 말이야. 조금만 더 시간을 주세요. 꼭 캐롯씨가 방법을 찾아내실 거예요. 종미도, 심연이 아저씨도 아직 포기하지 않았다고요. 저도... 냉각장 형성기의 여분이 하나 남아있어. 하지만 이게 마지막이야. 이걸 다시 엠프레스 코쿤 근처에 설치해서 그녀의 성장을 둔화시켜보자. 그걸... 누나... 인사는 엠프레스 코쿤. 유하나를 사람으로 되돌려 놓은 뒤에 하렴. 네가 포기하지 않았다면 나도 포기하지 않을게. 나는 네 관리요원이니까. 학교와 신서울을 지켜주세요. 그래요. 내가 바로 감찰요원 박심현이에요. 왜 그렇게 멍하니 계세요? 아, 당신이군요. 지부장님한테서 지금 연락이 왔어요. 허가 없이 처리부대에 감사를 진행한 책임을 지고 감찰요원 자리에서 물러나라고 하시네요. 또 다음 인사 명령이 내려올 때까지 근신하라고도 하고요. 아저씨, 저를 위해 힘써주시다가 그렇게 된 거죠? 죄송해요. 그리고 고마워요. 그런 말 말아요. 당신들을 위해서 한 일이 아니니까. 하지만 이제 내 힘으로는 처리 부대를 막을 수 없게 됐어요. 거리낄 게 없어진 처리 부대는 유하나 양을 제거하려고 하겠죠. 이제 지부장과 처리 부대를 막을 방법은 단 하나. 데이비드 국장을 구출하고 지부장을 실각시키는 것뿐이에요. 하지만 어떻게 데이비드 국장님을 구출하죠? 그분은 유니온 본부에 붙잡혀 계시잖아요. 나는 잘 모르겠네요. 한번 김유정 요원을 찾아가 보세요. 구출 작전을 짜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그럼 이만 가보세요. 난 다시 멍하니 있을 테니. 네, 유정이 누나에게 가볼게요. 힘내세요, 아저씨. 내가 당신을 지켜본다는 걸 잊지 마요. 학교는 민감한 지역이니 주위에서 작전을 진행해주세요. 어서와. 나도 이야기를 들었어. 결국 박시면 요원님이 파면되셨다면서? 이걸로 지부장을 견제할 수단이 모두 사라졌구나. 게다가
실력 있는 클로저들은 전부 지부장측의 사람들이니. 이제 어떻게 하면 되죠?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건가요? 그럴 수야 없지. 이쪽도 반격에 나서야 해. 현재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두 가지야. 하나는 부당하게 구금된 국장님을 구출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지부장의 수족인 처리부대를 막는 것이지. 위상 능력자인 처리부대한테 대응할 수 있는 건 너희뿐이야. 그럼 국장님을 구출하는 건 어떻게 하죠? 송은이 경정님이 나서주시겠다고 하는구나. 이런 식의 구출 미션은 많이 해보셨다고 하시면서 말이야. 하지만 클로저들도 경비를 서고 있지 않을까요? 위상력이 없는 은희 누나가 잘 하실 수 있을까요? 나도 그게 걱정이구나. 일단은 다른 방법이 없어서 그렇게 하시라고 말하긴 했지만, 네가 한번 직접 송은이 경장님을 만나보렴. 내게 하실 말씀도 있다고 하시더라. 학교와 신서울을 지켜... 다시 고등학교에 오게 될 줄은 몰랐... 아, 왔구나. 기다리고 있었어. 누나, 누나가 데이비드 국장님을 구출하러 가신다면서요? 하지만 거기엔 클로저도 있을 거라고요. 괜찮으시겠어요? 에이, 괜찮아. 나도 클로저랑 정면 승부를 할 생각은 없으니까. 이런 식의 잠입이랑 구출 임무는 예전에 밥 먹듯이 해봤다고. 그래도... 괜찮다니까 그러네. 그보다도 말이야,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 안 들어? 지부장이 차원종과 편을 먹고 뭔가 안 좋은 일을 꾸미고 있는 거라면 대체 왜 유하나를 노리는 걸까? 유하나는 애쉬와 더스트의 부하잖아. 그럼 같은 차원종 편인 거 아니야? 근데 지부장은 유하나를 자꾸 없애려고 하고 있어. 또 지난번에는 차원종들끼리 서로 싸우기도 했고.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같은 편끼리 싸우고 있으니까 말이에요. 아휴, 인간이나 차원종이나 똑같구나. 협력해도 모자랄 판에 자기들끼리 싸우고 있으니. 자, 어쨌든 난 준비가 끝나는 대로 유니온 본부에 가겠어. 너도 힘내라고. 대공원을 노리고 처리 부대가 움직이는 것 같으니. 그럼 피차 열심히 해보자고. 살아서 다시 보자. 임무 잘 다녀와. 어서 와요. 임무를 드릴게요. 긴급 상황이야. 지금 대공원 방면의 특경대에게서 연락이 왔는데, 정체를 알 수 없는 위상 능력자에게 습격을 받고 있대. 대원이 말한 인상착의에 따르면 습격자는 처리부대 일원으로 추정돼. 나타. 처리부대의 목적은 유하나인 게 분명해. 저대로 놔뒀다간 유하나의 목숨이 위험해. 한밤에 대공원에 출동해서 나타를 막아줘. 학교와 신서울을 지켜주세요. 아, 세 보이는 녀석이군. 이제야 오는군. 나타! 또 유하나를 노리고 온 거야? 아니, 짜증나게도 오늘의 임무는 그게 아니야. 짜증나.
짜증난다고. 내가 왜 널 이만큼 두고 참아야 하는 거지? 야, 진정 좀 해. 진정하고 뭐 때문에 찾아온 건지나 말해. 우리 팀의 꼰대가 이걸 니놈한테 전해주라더군. 놓고 갈 테니 가져가라고. 나도 뭔지는 모르겠지만 냄새로 봐서는 누군가의 피가 담겨있는 것 같고. 진짜 이따위 시시한 심부름이나 시키다니. 뭐가 지일 것만 아니었어도. 두고 봐. 다음번에는 반드시 모가지에 이걸 끊고 올 테니까. 그래서 날 짜증나게 한 날 반드시 없애주겠어. 각오하고 있으라고. 너 만날 것 같은데 저 녀석이랑. 이게 내 플레이야. 김유정이에요. 학교와 신서울을 지켜주세요. 하이, 반가워요. 처리 부대와 조우하고 왔군요. 어디 다치진 않았나요? 전 괜찮아요. 그보다도 그 녀석이 나한테 이걸 줬어요. 혹시 이게 뭔지 아시나요? 이리 좀 줘보세요. 제가 한번 보죠. 자세한 건 성분 분석을 한번 해봐야 알겠군요. 성분 분석이 끝나는 대로 결과를 가르쳐줄게요. 금방 끝날 거니까 잠시만 기다리세요. 약이 필요해지면 또 와요. 김유정이에요. 내 이름 기억하죠? 이야기 들었어. 나타가 정체불명의 앰플을 떨어뜨리고 갔다면서? 어쩌면 의도적으로 우리에게 앰플을 제공한 걸지도 몰라. 왜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말이지. 어쨌든 한시라도 빨리 앰플의 정체를 알아내야 해. 캐롤에게 가서 앰플의 해석이 끝났는지 확인하고 와줘. 학교와 신서울을 지켜주세요. 하이, 반가워요. 왓다! 이건 놀랍군요. 당신이 가져온 앰플을 분석해봤는데요. 이건 인간에게서 획득한 혈청인 것 같아요. 하지만 이 혈청의 제공자는 보통 인간이 아닌 게 분명해요. 차원종에 의한 오염 정도가 기준치를 몇백 배는 초월했어요. 내 생각으로는 칼바크톡스의 혈액에서 나온 혈청이 아닌가 싶어요. 칼바크톡스라고요? Yes! 반은 인간이고 반은 차원종인 칼바크톡스이기에 혈액의 성분도 일반인과는 다르게 변한 거겠죠. 중요한 건 말이에요. 이 혈액 안에 차원종화를 막는 항체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네? 왜 그런 게 칼바크의 혈액 안에 있는 거죠? 그는 오히려 차원종화가 완전히 진행된 사람이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그는 차원종화를 겪었고 마침내 차원종으로 새로 태어났어요.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 이상 차원종화가 진행될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칼바크의 체내에 그가 모르는 사이에 항체가 생겨난 거겠죠. 그 이상의 차원종화를 막는 항체가 말이에요. 이 항체를 복제해서 유아나에게 주사하면 그녀의 차원종화를 막을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게 정말인가요? 그럼 얼른 주사를 해봐요. 진정해요. 일단은 혈청에서 항체 부분만 분리해서 복제하는 작업이 필요해요. 몇 시간 정도는 소요될 거예요. 일단은 김유정 언니에게 메일로 이 일을 전할게요. 당신도 김유정 언니에게 가서 상황을 말씀드려주세요. 다치면 언제든 찾아와요. 어서와요. 임무를 드릴게요. 캐롤에게 이야기 들었어. 그게 사실이니? 차원종화를 멈출 수 있는 항체를 발견했다면서? 그렇다고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이상해요. 왜 나타... 그 녀석이 그 항체를 흘리고 간 걸까요? 그래. 처리 부대는 지부장의 명령을 받고 움직이고 있는 걸 텐데 말이야. 이것도 지부장의 함정일지도 몰라. 하지만 그게 아니라면... 처리 부대도 결국은 벌처스의 소속이야. 어쩌면 벌처스의 입장에서도 지부장의 독단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게 된 걸지도. 아니, 아직은 그렇다고 결론을 내리긴 이르겠구나. 좀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해.
그리고 다른 무엇보다 먼저 혈청의 효능을 확인해봐야 할 거고 말이야. 지금 캐롤이 지난번에 엠프레스 코쿤으로부터 입수한 코쿤의 파편을 이용해서 혈청의 효능을 확인 중이야. 금방 결과가 나올 테니 조금만 기다리렴. 학교와 신사호를 지켜주세요. 김유정이의 임무의 성공을 기원할게요. 어서와요. 임무를 드릴게요. 아, 그렇지. 잊어버리고 있었네. 예전에 구로에서 훈련 프로그램을 체험한 적이 있지? 이빈나 씨가 이번에도 작전 지역의 강적들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훈련 프로그램을 업데이트해 주셨어. 자세한 이야기는 이빈나 씨에게 직접 듣는 게 좋을 거야. 다른 멤버들도 출발했으니까 너도 얼른 이빈나 씨에게 가보렴. 임무의 성공을 기원할게요. 내가 아니라 이 팻말을 보세요. 어서 오세요. 훈련 프로그램 체험 때문에 오신 거죠? 신기한 2차원 물질을 체험해보세요. 또 갓 신기한 2차원 물질을 체험해보세요. 하지만 지금 다른 요원님이 프로그램을 이용 중이시니까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곧 끝날 거예요. 다른 사람이 하고 있다고요? 이번엔 또 누가 들어간 거죠? 하, 누구긴 누구야? 이 형님이지. 뭐야, 아저씨였어요? 훈련 프로그램은 어땠나요? 재미 하나도 없더군. 저런 가상현실 기술이 있으면 차원정이 아니라 미녀들이나 구현해주지 말이야. 가상현실로 미녀들을 구현해봤자 무슨 소용이에요? 진짜 여자도 아닌데. 오, 동생. 그 말은 가상현실이 아니라 진짜 여자라면 원한다는 뜻인가? 왜 이야기가 그렇게 되는데요? 그런 거 아니에요. 부끄러워할 것 없어? 그래서 어느 쪽이 취향이지? 어느 쪽이냐뇨? 슬비와 유리 둘 중 어느 쪽이 취향이냐는 뜻이야. 여기서 걔네 이름이 왜 나와요? 특히 슬비 걔는 늘 나한테 잔소리만 해댄다고요. 완전히 꽉 막혀가지고. 난 그게 걔 매력이라고 생각하는데 말이지. 아무튼 그럼 슬비가 아니라 유리 쪽이 취향인가? 걔도 아니에요. 말이 잘 통하긴 하지만 가끔씩 날 자기 남동생처럼 취급한다고요. 그게 좋은 거 아닌가? 나도 걔한테 남동생 취급을 받고 싶은데. 부탁이니까 꿈 깨시죠. 뭐 좋아. 슬슬 약시간이 됐으니 이 화제는 다음에 더 자세히 얘기해보자고. 그럼 훈련 힘내라고 동생. 신기한 2차원 물질을 체험해보세요. 다른 팀원분과 이야기는 잘 나눠보셨나요? 팀원들끼리 사이가 좋은 것 같아서 부럽네요. 저희 팀 팀원들은 다들 절 못 괴롭혀서 안달인데 이런 파렴치한 옷을 입혀놓고 예쁘다고 놀리기나 하고 막 사진까지 찍고 하나도 안 예쁜데. 또 같이 물질 변하네요. 이 싸움은 내가 맡겠어.
별빛에 별거 아닌데! 저와 함께 물질 변환 해봐요! 성공적으로 훈련 프로그램을 체험하고 오셨군요! 고생 많으셨어요! 그럼 앞으로도 자주 훈련 프로그램에 참가해주세요! 하, 겨우 끝났네. 이제 게임 좀 해도 되겠지? 아, 세아 형! 훈련하고 오신 거예요? 응? 태연이잖아. 다음엔 네가 훈련 프로그램에 들어가는 걸? 아, 네. 제가 들어갈 차례예요. 가서 사냥 연습 열심히 할 거예요. 그래, 열심히 해. 난 가서 게임이나 해야겠다. 어, 게임이요? 지금은 무슨 게임 하세요? 아케이드 이식작인데 특수 능력을 가진 사냥꾼들이 도시를 배경으로 외계 생명체를 사냥하는 횡스크롤 형식의 게임이야. 어? 그거 우리 이야기 아닌가요? 지금 우리 상황이랑 되게 비슷한 것 같은데. 아, 그런가? 듣고 보니 그런 것 같기도 하네. 왜 현실에서도 차원종이랑 싸우는데 게임에서까지 비슷한 괴물들이랑 싸우는 거예요? 글쎄, 아, 왜일까? 나도 잘 모르겠는데. 게임하는데 이유가 어딨어? 그냥 재밌으니까 하는 거지. 하지만 전 게임보다 차원종 사냥이 더 재밌는데. 그건 네가 아직 너한테 맞는 게임을 못 찾아서 그럴 뿐이야. 분명히 너한테 딱 맞는 게임이 있을 거고.
우리 집에 있는 게임 중에 분명히 한 개쯤은 너한테 맞는 게 있을 거야. 그러니까 언제 한번 우리 집 놀러와. 알겠지? 아, 네! 언제 꼭 놀러 갈게요, 형. 같이 게임하면서 놀아요. 저와 함께 물질 전환 해봐요. 물질 변환 해봐주세요. 신속 정확히 내 좌우명. 어서 와. 네 정신은 지금 본부와 통화 중이셔. 그러니까 내가 대신 상황을 가르쳐줄게. 특수 카메라로 혈청이 스며든 고치의 파편을 촬영한 결과 조직세포가 한순간 고열을 발산했다가 최종적으로는 사멸했어. 이걸로 혈청의 효능이 증명되었대. 수고 많았어. 그리고 축하해. 드디어 유 하나를 구할 수 있게 됐구나. 오빠. 그리고 건너. 다시 고등학교에 오게 될 줄은 몰랐. 송은이 복귀. 다시 봐서 반가워. 무사하셨군요, 은희 누나. 구출 작전은 어떻게 됐나요? 그야 물론 성공했지. 지금 국장님을 안전한 곳에 데려다 놓고 온 참이야. 우와, 근데 정말 죽는 줄 알았지 뭐야. 되게 빡세더라고. 그 사람이 도와주지 않았으면 실패했을지도. 그 사람이요? 누가 누나를 도와줬는데요? 벌처스 처리부대의 대장이라는 사람이었어. 인상 되게 험악한 아저씨더라. 처리부대의 대장이요? 왜 그 사람이 누나를 도와준 거죠? 그는 우리의 적일 텐데. 그야 나도 모르지. 아무튼 이 일은 유정씨한테도 보고했어. 국장님한테 연락해서 자세한 사정을 알아보신다고 하니까 한번 기다려보자고. 그럼 다시 함께 열심히 해보자. 가서 차원종들을 박살내고 와. 이 몸은 바쁘다 룽. 함부로 말 걸지 말라룽. 어서와요. 무슨 좋은 일이라도 있으셨어요? 표정이 아주 밝아지셨네요. 데이비드 국장님이 복귀하셨잖아요. 이제 지부장의 탄핵에 성공하기만 하면 나도 감찰위원 자리를 되찾겠죠? 항체의 복제가 끝나면 유아나 양도 원래대로 되돌아올 거고요. 이제야 모든 일이 순조로워지는군요. 아직 방심하기엔 이른 것 같은데요. 게임에서는 보통 이렇게 순조로워진 것처럼 보일 때 더 심각한 일이 벌어진다고요. 설마요? 현실은 게임하고 다르다고요? 아무튼 난 이제부터 지부장 탄핵을 위한 서류를 준비할 거예요. 캐롤리엘 요원한테 가서 아직 항체 분리와 복제 작업이 안 끝났는지 확인해봐주세요. 내가 당신을 지켜본다는 걸 잊지 마요. 하이, 반가워요. 아, 마침 잘 왔어요. 지금 막 항체 주사가 완성됐어요. 이걸 주사하면 유아나양의 차원 종화를 막을 수 있을 거예요. 이론상으론. 그거 잘 됐네요. 그럼 어서 주사를 하죠.
Yes. 이걸 곧장 송은이 경정한테 전달할게요. 특경대 대원들이 총탄 대신에 주사기를 장착하고 반냉동 상태에 있는 유아나에게 발사할 거예요. 곧 결과가 나올 테니 조금만 기다려요. 아, 그 사이에 우정미를 만나보지 않겠어요? 이 항체 주사를 만드는 일에도 우정미의 도움이 컸어요. 내가 직접 고맙다고 말하고 싶지만 솔직히 이젠 한계거든요. 당장이라도 쓰러질 것 같네요. 그러니까 나 대신에 당신이 가서 우정미한테 고맙다는 인사를 전해줬으면 해요. 약이 필요해지면 또 와요. 무슨 일 있으면 빨리 끝내줘. 정미야! 깜짝이야. 갑자기 소리를 질러. 미안. 자고 있었어? 안 잤어. 그냥 잠깐 뭘 좀 생각하고 있었을 뿐이야. 그래? 그럼 됐고. 어쨌든 소식 들었어. 네가 도와준 덕분에 항체 주사가 완성됐다면서? 캐롤 씨가 자기 대신에 고맙다고 전해달라고 하셨어. 그리고 나도 고맙다고 말하고 싶어. 고마워, 정미야. 갑자기 진지한 얼굴로 왜 그래? 난 그냥 옆에서 거들었을 뿐이야. 쓸데없는 소리 말고 어서 하나를 구해오기나 해. 알았어. 근데 말이야, 너 입가에 침자국 남았다? 뭐? 아, 진짜? 어디야? 어딘데? 농담이었어. 근데 역시 졸고 있었던 거구나. 뭐? 이게 정말... 미안. 안 왔어? 몰라. 저리 가버려. 그렇게까지 화낼 건 없잖아. 아무튼 피곤해 보이니 좀 쉬어. 뒷일은 나한테 맡기고. 알았으니까 가기나 해. 그리고 걱정해 준 건 고마워. 끝났으면 얼른 가버려. 김유정이에요. 내 이름 기억하죠? 항체주사 소사를 위해 현장으로 향한 특경대 대원들로부터 긴급 연락이 들어왔어. 현장에 애쉬와 더스트가 출현했다는구나. 그 녀석들이 또요? 그래, 역시 순순히 물러날 생각은 없는 모양이구나. 항체주사의 소사를 위해서는 애쉬와 더스트를 무력화시키지 않으면 안 돼. 놈들을 제가 쓰러뜨릴 수 있을까요? 그게 무리라는 건 나도 잘 알고 있어. 너는 다만 주의를 끌어주기만 하면 돼. 한밤에 대공원으로 출동해서 애쉬와 더스트를 상대해줘. 절대 무리하지는 말고. 임무의 성공을 기원할게요. 빨리빨리 달려! 나 시간 없다고! 싸도 받으십시오.
세 보이는 녀석이. 그쯤에도 이세야 이상 날뛰면 피차 곤란해져. 너희는 지금 유아나를 인간으로 되돌릴 생각이지? 그래. 우리가 왜 그 인간에게 세례를 내렸는지도 모르면서 말이야. 이유라면 알고 있어. 유아나를 차원종으로 만들어서 신소를 파괴할 생각이잖아? 그런 무능한 인간 한 명으로 정말 그게 가능할 거라고 생각해? 맞아. 칼바크 턱수도 마찬가지지. 그런 약해 빠진 녀석을 뭐 했어 먹겠어? 뭐? 그럼 왜 하나나 칼바크를 차원종으로 만들려고 한 거야? 우리는 오히려 인간들을 도와주려 한 거야. 우리 쪽의 군단장 한 명이 군단을 배신하고 너희들과 전면전을 벌이려고 하고 있거든. 그래, 너희의 지도자들을 몰살하는 걸 방아쇠로 삼아서. 정상회담 습격. 너희도 그걸 알고 있었던 거야? 너희보다 훨씬 먼저 알고 그걸 막으려 했지. 우리 입장에서도 지금 전면전이 일어나면 곤란하거든. 그래서 칼바크 턱스나 유아나 같은 인간들을 이용해서 여기저기 소동을 일으킨 거야. 그러면 정상회담이 취소될 거고 전면전의 위협도 사라질 테니까. 그럼 말도 안 되는. 난 그런 줄도 모르고. 그래, 넌 아무것도 모르고 우릴 방해하기만 한 거야. 그래도 너희는 좀 나은 편이야. 다른 인간들은 지부장인지 뭔지한테 속아서 아무 조치도 안 취하고 있으니까. 하지만 이제 곧 유아나가 고치를 깨고 각성할 거야. 사람이 차원적이 됐다는 게 밝혀지면 엄청난 소동이 일어나겠지. 너희 인간들이 아무리 멍청하다고 해도 일이 그렇게 커지면 정상회담을 중지할 거야. 전쟁을 막을 수 있게 되는 거라고. 알았으면 우리를 더 이상 방해하지 마. 이거나 가지고 얼른 사라지라고. 메모리 스틱이야. 안에 너희들의 지부장이 차원종과 접촉하는 모습이 찍힌 동영상과 지부장의 계획서가 들어있대. 우리도 구하느라 애 좀 먹었어. 굳이 소중히 간직해줬으면 해. 갖고 가서 뭐가 진짜 인류를 위하는 길인지 잘 생각해봐. 만일 그래도 우릴 방해하겠다면 남은 병력을 총동원해서 널 상대해주지. 자, 그럼 우린 이만 실례하지. 돌봐줘야 할 고치가 있거든. 그럼 또 보자, 이세아. 바이바이. 별거 아닌데! 김유정이에요. 내일은 무사히 귀환해서 다행이야. 수고 많았어. 누나, 누나도 들으셨죠? 애쉬와 더스트가 한 이야기를 말이에요. 그 녀석들의 목적이 설마 그런 거였을 줄은. 나도 그들의 목적이 단순한 침략이나 도발이 아닌 줄은 알았지만 설마 전면전을 막는 게 목적이었을 줄은 몰랐어.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해온 일들은 다 뭐죠? 헛짓을 한 건가요? 아니, 그렇지 않아. 설령 그들의 목적이 우리와 같은 전면전의 저지에 있었다고 해도 그들의 수단은 분명히 잘못됐어. 만일 그들의 계획대로 됐다면 적은 숫자라고 해도 시민들의 피해가 생겼을 거야. 너는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구한 거야. 너무 침울해하지 말며. 그래도 찝찝한 건 어쩔 수 없네요. 네 기분은 알지만 일단은 작전에 집중하자. 애쉬와 더스트의 농간으로 대공원 방면의 차원종들이 다시 활발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어. 특히 무성하게 성장한 식물형 차원종들이 꽃가루를 뿌려대는 통에 특경대 대원의 접근이 곤란한 실정이야. 지금 캐롤이 서둘러서 지난번에 제조했던 제초제를 생산하고 있지만 시간을 맞출 수 있을지는 모르겠구나. 일단은 제초제가 완성될 때까지 대기하고 있어. 나는 그 사이에 네가 가져온 계획서를 데이비드 국장님께 전달할게. 그거라면 지부장을 고발하고 정상회담의 개최를 막을 수 있을 거야. 땡땡이 치면 안 되는 거 아시죠? 여러분들의 곁엔 언제나 벌처스! 선배, 요즘 많이 힘드시죠? 저도 다 들었다고요. 진정한 적이 지부장이었다는 거 말이에요. 그런 지부장의 명령대로 움직이다니 우리 회사지만 벌처스도 참 한심하네요.
그런 의미에서 저도 선배의 편을 들기로 했어요. 제 편을 들어주신다고요? 어떻게요? 지금 무성하게 자란 식물형 차원종 때문에 진입이 곤란한 상황이시죠? 제초제를 제작 중이지만 일손이 부족하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저희 벌처스의 인력을 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제초제 제작이 훨씬 빨라질 거라고요. 수고하시라고요. 물건들 좀 보시죠. 그게 가능하세요? 그야 물론이죠. 이래 보여도 전 벌처스의 부사장 님께 총애를 받고 있거든요. 아무튼 힘내세요. 비록 우리 벌처스가 돈만 되면 뭐든 다 하는 집단이긴 하지만 우리도 인류의 적이 되고 싶진 않아요. 장사를 할 인간들이 있어야 우리도 먹고 살 거잖아요. 결국 결론은 장사군요. 그야 물론이죠. 우리는 벌처스니까요. 자, 그럼 저희 벌처스가 캐롤리엘 요원과 협력해서 제초제를 대량 생산하겠어요. 힘내세요, 선배님. 이 김가민이 선배님을 응원합니다. 수고하시라고요. 응원. 캐롤리엘이에요. 소식 들었어요? 정상회담이 결국 취소됐대요. 데이비드 국장님과 김유정 언니가 수고한 덕분에요. 이미 입국한 세계 정상들도 지금 강남 지역으로 대피했고요. 곧 비행기 편이 도착하는 대로 각각 귀국할 예정이라네요. 강남이요? 왜 하필 강남이죠? 신서울의 다른 지역에는 지부장이 입김이 들어가 있거든요. 하지만 강남은 데이비드 국장님과 당신들의 권한이에요. 그래서 신서울의 다른 지역보다는 안심할 수 있죠. 게다가 말렉 사태로 인해 경계가 삼엄해져 있기도 하고요. 관할이라고 해도 지금은 아닌데요? 물론 그렇긴 하죠. 조사를 위해 현재 A급 요원이 일시적으로 강남 지역을 담당하게 됐으니까요. 하지만 그 클로저 요원은 데이비드 국장님의 직군이라고 해요.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군요. 그렇군요. 어쨌든 간에 정상회담이 취소돼서 다행이네요. 동감이에요. 지부장의 계획대로 정상회담 자리가 차원종의 공격을 받았더라면 인류는 큰 혼란에 빠졌을 테죠. 자, 이제 남은 건 유아나를 인간으로 되돌리는 것뿐이에요. 제초제의 살포가 진행 중에 있으니 조금만 기다려요. 괜찮으면 우정미한테 한번 가서 이전에 맡겨놓은 스텝증을 되돌려달라고 부탁해주지 않겠어요? 상황이 끝나가고 있으니 일단은 규정상 돌려받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난 이미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에요. 나 다음에 또 봐요. 여보, 이제는 몸에 안 맞겠지? 왜 그러는데? 세하야, 무슨 일인데? 정미야, 캐롤 씨가 상황이 끝나가니 스텝증을 돌려달래. 왜 그래? 어쩐지 돌려드리기 싫은걸? 좀 더 이 일을 해보고 싶었어. 지금은 돌려드리겠지만 나중에는 꼭 내 힘으로 이 스텝증을 가지고 말 거야. 나 결심했어. 나중에 졸업하고 유니온의 연구원이 될 거야. 그래? 그럼 언젠가 다시 같이 일할지도 모르겠네. 뭘 그렇게 기뻐하는 거야? 너랑은 아무 상관도 없는데. 그야 뭐 나쁘지 않잖아. 아는 사람이랑 같은 직장에서 일하는 거 말이야. 미리 말해두지만 너랑은 아무 상관없어. 너 때문에 이 일을 하기로 한 건 아니라고. 누가 뭘 했나? 알았으니까 열심히 하기나 해. 나도 응원할 테니까. 고마워. 아무튼 스텝증은 내가 직접 캐롤씨한테 갖다 드릴게. 넌 슬슬 작전에 투입되어야 할 테니까. 제초제 살포가 슬슬 끝났을 거야. 송은이 경정님을 한번 찾아가서 확인해봐. 가서 꼭 유하나를 구해. 그리고 너도 조심하고. 알았어, 나한테 맡기라고. 가서 어떻게든 좀 해봐. 충성! 특경대 송은이 등장! 야호!
막 제초제 살포가 끝났어. 벌처스 사람들이 도와준 덕분에 예정보다 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됐어. 이제 식물형 차원종 따위는 무섭지 않다고. 이제 남은 건 말 안 듣는 애한테 불주사를 놓는 것뿐이야. 항체 주사 말이죠? 그래, 그거. 이제부터 그걸 놓을 거야. 안 그래도 지금 우리 애들이 주사를 놓기 위해 현장에 출동했어. 슬슬 결과 보고가 들어올 때인데. 아, 마침 무전이 들어왔네. 여기는 송은이. 주사는 잘 났어? 우리 아가씨의 상태는 어떻고? 뭐라고? 야, 그게 진짜야? 무슨 일이죠, 누나? 아, 큰일이야. 코쿤의 주사탄을 발사하는 데에는 성공했는데 주사를 맞은 코쿤이 갑자기 날뛰기 시작했대.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아, 주사를 맞으면 얌전해지는 게 아니었어? 아, 아무튼 꿈을 거릴 시간이 없어. 어서 유정 씨랑 대책을 세워야겠다. 너도 언제 출동하게 될지 모르니 정신 바짝 차리고 있어. 알겠지? 알았어요. 하나는 제가 꼭 구하겠어요. 가서 차원종들을 학교는 민감한 지역이니 주위에서 작전을 진행. 송은이 경정에게 이야기는 들었지? 상황이 아주 안 좋게 됐어. 항체 주사를 투여받은 엠프레스 코쿤, 유아나가 폭주하기 시작했다는구나. 어떻게 된 거죠? 그 약을 쓰면 하나를 원래대로 되돌릴 수 있는 거 아니었나요? 항체 주사는 틀림없이 유아나의 몸에 작용하고 있어. 다만 문제는 거부반응이야. 거부반응이 지나친 나머지 현재 고치 내부의 온도가 급상승하고 있어. 아울러 위상력도 급격히 상승했고, 이대로 가다간 인간으로 돌아오기도 전에 유하나가 자멸해버릴 거야. 무슨 수를 써야 해요? 제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고치가 자멸할 때까지 주변의 온도를 최대한 낮추는 수밖에 없어. 하지만 냉각장 형성기는 이미 망가졌지. 남은 방법은 단 하나. 격렬한 전투를 통해 고치가 내부의 열을 외부로 발산하게끔 하는 것뿐이야. 즉, 네가 다시 한번 출동해서 유아나를 상대하는 수밖에 없어. 해줄 수 있겠니? 그야 물론 해야죠. 그게 최선이라면 말이에요. 그래, 이번이 진짜 마지막 작전이야. 한밤에 대공원에 출동해서 엠프레스 코쿤과 교전을 벌이렴. 고치가 자멸할 때까지 말이야. 임무의 성공을 기원할게요. 아, 제대로 해보자고. 어쩌라. 날아오를 거야. 날아올라서 내려다보겠어. 모든 인간들을. 그들이 멸망하는 걸. 내가 있는 한 그렇게 되진 않을 거야. 이번에야말로 내가 널 구해주겠어, 유아나! 그래. 끝까지 내 변신을 방해하겠다는 거지?
그럼 어디 한번 해봐. 물론 그 전에 내가 널 찢어버리겠지. 날아가라! 터져라! 좀 뜨거울 거야. 왜야? 왜 날 자꾸 아프게 하는 거야? 왜 내가 특별한 존재가 되는 걸 방해하는 거냐고! 이래야만 널 구할 수 있어. 난 널 구하려는 거야! 아니? 넌 무서운 거야. 내가 너보다 강한 존재가 되는 게 무서운 거지! 네 마음대로 되진 않을 거야. 난 날아오를 거야. 여기서 널 없애고! 용서하지 않겠어. 난 너를 절대로 용서 안 할 거야. 하나야. 내가 아닌데. 김유정이에요. 내 이름 기억하죠? 작전 성공이야. 수고 많았어. 솔직히 말하면 방금 전까지도 반신반의했어. 정말로 유하나를 구출할 수 있을지 말이야. 하지만 네가 결국 해냈구나. 정말 잘해줬어. 어머? 왜 그러니? 좀 더 기뻐할 줄 알았는데. 누나, 하나는 자길 왜 인간으로 되돌려놨냐고 소리쳤어요. 자기도 나처럼 강한 힘을 가지고 싶었다면서 말이에요. 그래, 그 아이는 클로저에게 질투를 느꼈던 모양이구나. 게다가 이유는 모르겠지만 유니온의 지부장은 차원종과 손을 잡고 신서를 파괴하려고 했고요. 정말 무서운 건 차원종이 아니라 인간이 아닐까요? 그런 생각이... 네 말에도 물론 일리가 있어. 하지만 모든 인간이 유언아 나 지부장 같진 않아. 인간을 무조건 믿어서도 안 되겠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불신하는 건 더 좋지 않아. 유하나가 뭐라고 말하든 간에 너는 걔를 구한 거야. 그걸 잊지 말며. 네, 고마워요 누나. 뭐 여러 가지로. 나도 고마워 여러 가지로. 자, 이제 당면의 상황은 모두 끝났으니 잠시 쉬고 있어. 나는 데이비드 국장님과 함께 지부장과 그 일파를 어떻게 할지 논의해 볼 테니까. 네, 좀 쉴게요. 오랜만에 게임이나 해야겠네요. 학교와 신서울을 지켜주세요. 고등학교 때는 어른들이 술 같은...